맛있는 녀석 땡! 아, 배 보이는 것 같은데? 나 서러. 왜? 하품했는데 팔에 들어갔다 나왔어. 입에? 나? 어. 그 정도야 내가. 완전. 나봐. 아니 오빠 하품하는데 팔이가. 이게 거기서 이렇게 보인 거지 각도상 이렇게 왔다 갔어. 밥을 몇 끼를 먹어? 이런 상태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게 말이 돼? 세현이 메이크업 그 정리 한번 해줘. 아, 머리 예쁜데 왜 지금? 머리 좋잖아. 어? 거의 다 됐네. 누가 내 슬래퍼 신고 갔어? 아니 나 이거 산 거야 이거 이번에. 아 이거 이거 내 슬래퍼인데! 무슨 소리야? 요번에 산 건데! 오빠 뒤꿈치가 이만큼 나오는데 무슨... 이게 여기 패션이야! 어! 아 욕하지 마세요. 아 맛있겠다. 저도 이렇게 울진은 처음 와보는데요. 정말 좋은 느낌이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어때요? 여름방학 와보니까? 아 여름방학!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그리운 추억이죠. 여름방학 잠자리 잡고 물장구 치고 껍데기 까서 오래간만에 먹어. 이렇게 여름방학 컨셉으로 돌아보니까 추억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어디 탐구 생활 없습니까? 나는 돌싱이다 철수 씨. 제발 내가 다른 거는 다 놀려도 뭐 다 웃으면 넘어가는데 돌싱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 왜요? 돌싱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안다니까. 장가를 왜, 안 갔는데 왜 믿지? 돌 색깔 싱글 맞잖아. 결혼을 안 했는데 그 이민상 띄고 이혼이 있는데 지금. 과연 철수는 데이트권을 받을 수 있을까? 윤아 너 이거 슬리퍼 줄까? 여기 있어요. 뭐. 아, 새로 샀거든. 아 내 거 왜 지나? 방금 샀는데 뭔 소리야? 우리 집 앞에 꼬치집이 생겼는데 바나나를 구워서 후추를 이렇게 뿌려 먹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 너 뭐가 맛없어? 아니 맛없는 거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맛있는 것만. 진짜 맛있어. 너 만녀들하고 살쪘지? 그죠? 근데 너 어디 가서 만녀 때문이라고 다니지? 그죠? 하지 마라. 핑계 대지 마. 윤아야 그게 뭐야? 요거 한 판 시켜드릴게. 그거 뭔데? 손 마사지기. 응. 내가 광고를 봤을 때 손꼬르기 나오더라고. 근데 아무리 넣어도 손꼬르기 안 나와. 아 손꼬르기 나와야 섞여. 되는 거야? 야 그러면 나는 택도 없겠는데. 오빠 어디까지 넣어봐. 손꼬랑 넣어봐. 여기까지가 단데? 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서 끝나는데? 또 처리함이에 보여주려고 꼈네. 이게 처리함이에요? 어. 때밀이 좀 보여주려고 또.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이거지. 내가 너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 이거지. 아... H.O.T 하면 안 돼.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반응도 안 좋고 안 한다는 얘기야. 오빠 여기 청소하는 거 소리 한번 내자. 청소 한번 해줘. 이것도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아이씨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재밌는 것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링딩동 링싸기댕 소보방싱스톱. 저기 민경이 한번 가봐. 민경이 좀 나오나. 똑같지. 나도 유나라. 아 요거는 땡. 나오네. 오 야. 어? 뭐야? 어 유나 뭐야? 와 씨 살 빠졌어. 와 씨 저런 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나오는 거네. 전이가 말랐다니까 진짜. 음식 좀 날라줘. 어? 어? 끝나서 다 만들었어. 와 아까 이거 그거 우와. 아니야? 비빔밥. 야 날아간다. 김 날아간다. 해방풍. 그렇지. 해방 도시락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멀리서 여기 봤어요? 와. 여기 너무 로맨틱하지? 바다가 있고 이런 딱 해놓으니까 정유라 감독님이 이거 다 치셨어. 너무 로맨틱해. 박수 한번 치는 금호 감독님도 너무 예뻐. 아니,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아 정말! 속지 마 멘트 속지 마. 혼자 떨어지게. 저거 뭐야? 문어야 문어! 그래 여기
여기 문어가 잡혀. 울진 앞바다에서 잡은 문어예요. 문어찜이에요. 와. 우와. 울진 좋은 곳이다. 야, 이거 하나 씹으면 서울 갈 때까지 씹고 가는 거야, 이거. 한 입만. 기다려. 와. 오래 걸려. 오래 걸려. 김치가 진짜 맛있네. 야, 이 동네 김치를 왜 이렇게 잘하냐. 김치가 기가 막히지, 오빠. 김치가 기가 막혀. 김치가 기가 막혀. 김치가 기가 막혀. 김치가 기가 막혀. 아이고, 성님. 저기 이거 다 먹었다고 해서 우리는 먹어야 되거든. 방해. 계속 가면 안 돼. 우리는. 와. 근데 밥을 안 싸도 될 뻔했어. 왜? 반짜. 하나도 안 짜. 맛이 되게 뭐. 참, 어? 진짜 맛있어. 뭐라고? 맛이 되게 뭐. 참겸 진짜 맛있을 거야. 참겸 찬찬맛 겸 진짜 맛있을 거야. 뭐라고? 모든 음식에 참기름을 얘기하고 있어. 너 혹시 피자 먹을 때도 참기름 뿌리고 그러니? 에이, 그런 거 아니죠, 오빠. 이 정도 얼마요? 문어 김치찜. 연남동에 잘하는데 그런데 가도 반마리에 8만 원. 맞아요, 하나니까. 진짜 비싸요. 이게 막 3kg를 구매하더라도 3kg짜리 하나이네랑 1.5kg 두 마리 해서 3kg인 거랑 이게 단가가 그치. 달라요. 뭐 또 수산물 뭐 궁금한 거 있으셔? 수산시장에서 나오셨어요? 어떻게 얼마씩 쳐드려? 아유. 홍유나 머리 쪽에는 망원동 맛집, 그다음에 저기 시장 물가, 참기름, 참기름 이렇게 세 가지가 머리 쪽에 들어있네. 이렇게 세 가지가. 아 너무 좋다. 아 맛있겠다. 와, 잠깐만 내가 방금 누구 얼굴을 본 거 같아. 그러니까 얘가 걔다. 성대 얼굴이다. 그치, 성대지. 형, 형을 쳐다보고 있네. 아이컨택 했으면 데리고 가. 머리 안 먹어. 먹어요? 나는 엄마한테 양보하는 머리 쓰여가지고 머리 못 먹어. 효자다. 부모님이 항상 좋아하니까. 효자야. 진짜 효자야. 어머니는 짜장면이 좋다고 하셔서 싫다고 하셨어. 그런 느낌이지. 짬뽕 국물까지 다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시원하다 근데 이거. 이름을 속시원한 매운탕으로 짓겠습니다. 그럼 속시원해지게 진짜 진실게임 같은 거 해야 돼, 오빠. 이런 분위기, 이런 날씨. 무슨 진실게임을 해, 갑자기. 뭘 알고 싶은데.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냐, 우리끼리? 오빠한테 궁금한 게 있어? 우리끼리 궁금한 게 있어? 응.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을까? 막혔네 말문이.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궁금한 게 없네. 되게 혹시 따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위가 이렇게 와서 장모님이 막 이렇게 해주셨어 이러면은 막 진짜 사랑받는 사위 막 이러면서 같이 돌아갈 것 같아. 무슨 오늘 안 물어봐. 엄청 전문시잖아. 혹시 따님 있으세요? 둘이나 있어요. 딸 아들. 우리 딸 33살이에요. 혹시? 야 너도 넌 팽팽해 그래도 좀. 나 뱅뱅함 누구는? 그러네? 나는 곰팽 아니야? 뭐? 곰팽 곰팽은 뭐야? 곰팽이는 뭐야? 적당한 말이 없었는데 곰팽이 어울리는 거야. 곰팽 너무 재밌어. 너무 웃겼어요, 오빠. 다 땄지, 이거 지금?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천진도 봐. 아, 아주 그냥. 마음 상했다. 아내 누인가? 금방 또 카니발 자면서 잊어버려. 아니야, 좀 이따가 또 다음 한 그릇 더 먹으면 잊어먹어. 아유, 한 그릇 더 주세요. 가까이서 찾아요. 니들 둘이 해. 니들 둘이 해결해.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고 그래? 우리 가족거든요. 어머니 속마음이야? 어머니 속마음이야? 근데 한 7년 정도 봤으면 한 번쯤은 한 7년 정도 봤으면 웬만한 가족보다 가깝던 거야. 내 동생보다 그럼. 얘가 더 많이 봤어. 나도. 우리 엄마보다. 난 누나가 있어가지고 형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어. 그럼 너 누나 거 내복 이런 거 물려 입었어?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릴 때부터 이래? 이랬어? 아니요. 너 어릴 때부터 이랬냐고. 무슨 뜻이지? 어릴 때부터 이만했냐고. 되게 마르고 왜소했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키가 크기 시작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제일 컸어. 그래서. 근데 갑자기 하늘이 멈추고 옆으로 가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성인 되고 나서 뛰어다녔지 거의. 바바바바 이렇게 큰 거. 바바바바 뻥뻥뻥 이렇게. 여기 탕 터지고 탕 터지고 바바박 무릎 땅땅 바바바바 이렇게 그냥.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봤잖아. 돼지 프로그램 인. 슝. 해. 불꽃이 뻥. 난 우리 언니가 하나 둘 셋 하면 너무 무서웠어. 넷 다섯 여섯 해보지 그냥. 그럼. 라면도 끓였나? 니 꿀이 뭐야? 하나, 둘! 몇 개! 어떻게 형제가? 언니. 몇 살 차이? 세 살 더. 두 살, 한두 살 많이 싸우고 세 살도 싸우긴 하거든? 뭐 언니랑 옷 가지고 싸운 게 언니가 내 옷 입지 말랬잖아! 이런 거. 근데 이제 다른 자매들처럼 내 옷 입고 네가 나가서 뭐 이랬잖아! 이게 아니고 네가 입어서 들어갔잖아! 이렇게. 안 들어가면 하지 말랬잖아!
이런 거. 언니는 보통 체격이야? 언니는 그때 당시 말라서 별명이 외계인이었다 이거. 나도 근데 뚱뚱한 거 아니었잖아 어렸을 때. 아 그죠. 근데도 난 언니보다 어릴 때부터 항상 좋았어. 피지컬이 항상 좋았으니까. 응. 좋은 단어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너 클 거니까 큰 거 사! 이랬고 막 이만한 거 사주잖아. 이만한 거. 맞아. 근데 언니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거 아예 입지를 못했어 언니는. 나는 중1 때 사고, 중2 때 사고, 중3 때 사고, 고1 때 사고, 고2 때 사고, 고3 때 두 번 샀어. 후배들한테 계속 물려줘. 교복을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줄였어. 줄여서 옷을 또? 그래서 큰일 났다. 학교에 가서 엄청 혼나겠다. 근데 아무도 날 안 잡더라. 살쪄서 작은 줄여. 먹부리 느낌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나 줄였다. 자진 납세했는데. 알겠다. 이렇게. 괜찮다. 알겠다. 너는 괜찮다. 괜찮다. 힘내라. 힘내라. 줄였다고 계속 그랬는데 자꾸 선생님이 한 번도 안 혼내키시고. 좋은 선생님이네. 그럼. 나 때 마지막 교련이었지. 와. 교련 뭐? 보을 입었어. 어, 난 입었어. 이거 봐. 진짜로? 어. 1학년 때까지 입고 이제 그다음부터 안 입는 거였어. 요번만 입고 없어지는 거 알면서도 맞췄어. 선생님 하래 그냥. 아 진짜? 왜 합니까? 그랬더니 하래 임마 그러죠 했지. 그때부터 말을 많이 불만이 아주 왜 합니까? 이거 없어지는데. 아유 장난 아니었지. 학기 초부터 많이 끌려갔어. 너 나와 해가지고 많이 끌려갔지. 어 진짜? 왜요? 이러면서 똑같아서 지금부터 선생님 그거 이상한데요? 나와 이러면서 쪼들어맞고 그랬지. 근데 그 자기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학생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굽히지 않았지. 예, 다 돌아가가지고 학창시절 어땠는지 보고 싶긴 하네. 옛날 얘기 왜 나왔지? 학창시절 뭐 형제 얘기하다가 아, 그래, 그래. 언제 살쪘냐로 시작해서 학창시절로 가 결국 거기서 이제 파생됐지. 30여 끼 겨울편 겨울에도 네, 한번 네. 기대가 기대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아주 맛있는 곳을 갑니다. 어떤 것을 먹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먹어볼 것이 너무나도 많다. 맛있는 녀석들 꿀꺽 다음 주에도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쳐주고 잠깐만 자리에 앉아있어 줘봐. 자리를 뜨지 마세요. 아, 뭐 뽑나 보다. 뽑. 하나 둘 셋. 뭐 뽑는 거야? 아 우리 안동 가는 거. 누가 어디 가고 이런 거? 어 뭐야?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아이고 다리야. 아 역시 케이크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세요. 초코아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초코아임 먹고 싶어. 잘 얼려 있게. 다음 주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와.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얼굴 다 상처난다. 고무 빼줘. 얼굴 상처나! 숨이 안 쉬어. 가위로 빨리 끌어, 이거.